욕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거실 욕실도 있는데 한번 먼저 안방 욕실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쉬운 게 지금 층고는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층고가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올라가진 않았나요?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만큼 올린 거고요. 당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 건식으로 확실히 만들어드리고 싶었지만 하부에 배관 자체가 올라있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1cm 정도 단차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샤워 부스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문을 닫고 사용하시면 확실하게 습식 구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그 샤워 공간만 색깔이 좀 더 포인트가 되는 검정색 타일로 디자인을 했어요. 네. 사실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인테리어다 보니까 화장실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또 고객 취향에 맞는 스타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레이 느낌이 나는 뭐 고급스러운 타일을 일반적인 전체에 두르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니까 건식 구간과 습식 구간을 좀 나눠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같은 사이즈의 타일을 색감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한번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아무래도 이게 욕실이 커서 이렇게 분배하는 게 잘 어울린 것도 있지만 세탁적인 부분이나 골드 포인트로 인해서 색감이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 층고가 낮아서 좀 좁아 보일 수 있는 공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게 느껴지는 건 정면에 있는 이 큰 거울인 것 같아요. 이 구간은 수납장을 원하진 않으셨어요, 고객께서. 네. 그래서 골드 프레임이 들어간 거울을 한번 과감하게 사용해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고급스럽고 호텔 느낌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사소하지만 이렇게 그 청소공 같은 것도 골드로 해서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호텔 느낌이 나는 디자인은 저는 오른쪽에 있는 이 세면대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세면대는 이케아 건데요. 와이드가 크고 또 사용하실 때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큰 사이즈로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도어를 사용한 세면장을 추천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장실 하나에서도 컬러는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검정부터 그레이, 그 다음에 골드, 딥그린까지. 다양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그레이 컬러의 제일 장점은 모든 색을 수용하는 색상입니다. 그리고 또 블랙도 보시면 이 그레이 계열과 연결되는 색상이기 때문에 전혀 과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아니 저도 과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네. 그 색감이 전체적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그 도어 상부에는 약간 이렇게 지금 웨인스코팅도 똑같이 돌아가 있으면서 상부에는 유리가 들어가 있네요. 아쿠아 유리 같은데요. 네. 사실 욕실에 이 욕실 도어에 이 유리 부분이 있으면 장점이 많습니다. 먼저 이제 내부에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알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약간의 개방감이지만 이 개방감을 통해서 또 공간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제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샤워부스 공간에 지금 골드 프레임으로 한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골드 색상을 사실 잘못 사용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가벼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블랙이라든지 그레이 색상을 같이 사용하시면 그게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어울려지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네, 그럼 욕실은 이 정도 보고 이제 마스터룸 관련된 건 거의 다 본 것 같아요.